유뷰뷰, 오늘도 등짝은 안녕하신가요? 등짝 맞는 유뷰남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의 몇 달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미니카인데요. 드디어 이게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미니카냐면 빠밤 엘레글리터. 제가 영어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엘레글리터. 이 뭔 개소. 유부. 엘레글리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지? 엘레글리터.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도 없는데 이게 뭔 뜻? 유부. 네, 여튼 미니카 디자인서부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진 미니카인데요. 왜 근데 이름이 엘레글리터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한번 이 미니카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박스 외관부터 좀 둘러볼게요. 박스 외관에는 미니카 디자인이 딱 메인에 있는데 굉장히 우주 안에 있는 우주선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뭔가 미래에 있는 그런 소형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박스 옆면에 보면은 이제 뭐 스펙이나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디도 몇 개 조립해야 되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휠에다가 장착하는 파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파츠 처음 보는데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품 번호는 18100 일반 미니카이고요. 여기는 뭐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소개인 것 같고, 당당하게 이 이미지를 딱 걸어놓은 미니카라서 굉장히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박스 열어서 구성품 어떤 거 들어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박스 오픈해서 구성품 한번 싹 다 꺼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서도 박스 외형이랑 똑같이 표지가 되어 있고요. 엘레글리터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 도색이 필요한 제품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도료가 없으니까 그냥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스티커 표지에는 숫자 6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있나 봐요. 이 숫자 6에는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조심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바디 자체에 곡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티커 자체도 굉장히 얇고 곡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붙여야 되는 그런 스티커 같습니다. 스티커 자체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조심해라, 뭐 이런 표지들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인 부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휠, 엘레글리터의 가장 핵심, 가장 궁금한, 가장 관심이 많은 바로 이 휠, 라이트 블루 색상이고요. 재질은 PP 재질 12 스포크 타입의 휠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는 아, 이 휠 조금 무거워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육각 모양의 파츠를 또 붙여야 된다라고 하니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튜닝을 한다 그러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휠 목이 앞바퀴 뒷바퀴가 나눠져 있는 휠입니다. 타이어는 노멀 중경 사이즈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입니다. 일반 킷이다 보니까 기본 킷에 많이 들어가 있는 노멀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 하셨던 바디입니다. 그레이 색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표지랑은 또 색상이 확연하게 많이 다르죠. 조명을 쏘면 이렇게 되나? 조명을 이렇게 쏘면 그래도 그냥 어두운데? 이렇게 파츠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깨 깡패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4개의 파츠가 휠에 들어가는 파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따 조립하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셰시는 타미야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 하면 거의 다 이 셰시를 사용을 하는데, VZ 셰시입니다. 검정색 VZ 셰시이고요. A파츠는 셰시랑 같은 검정 색상의 A파츠입니다. 롤러는 14mm 롤러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 점화찰 수지 차축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비는 초고속기어 3.5 대 1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프로펠러 샤프트랑 60mm 샤프트, 기본 모터랑 구리스, 마지막으로는 가사랑 뭐 와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레글리터, 아 영어 발음 너무 어려운데? 네, 이렇게 엘레글리터 한번 알아봤는데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쁠지, 휠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고 어떤 식으로 모습이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러면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드로 한번 진짜 미니카답게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살짝 덜 들어간 것보다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조립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사축 베어링이 남죠. 이 작은 거는 사실 오늘 만드는 미니카에서는 쓸모가 없는 파츠입니다. 싱글머신은 작은 차축 베어링을 안 쓰고요, 큰 차축 베어링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은 차축 베어링은 MA나 MS 셰시에 있는 구동부 쪽에 사용이 되니까요, 버려도 상관없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킷 조립할 때 부품 잊어버리면 사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레이스피어 조립했었을 때 노란색 파츠 보면은 여기 나사 넣는 부위가 딱히 여기다 나사 넣으라고 이렇게 표시된 부위가 아니라 그냥 구멍만 뚫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검정색 VZ 셰시 같은 경우는 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사 넣는 부위랑은 좀 다르게 여기만 혼자 좀 살짝 파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파츠를 개선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나사를 넣는 부위다 라고 딱 찝어주는 것 같아서 보기가 굉장히 좋네요. 롤러까지 조립이 다 됐고, 오 좋다. 휠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샤프트도 상태가 굉장히 좋고, 자, 휠 돌리기 바퀴 자 뒷바퀴 살짝 털리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돌죠. 뒤쪽 조립하기 전에 오랜만에 홈모터 한번 지져볼게요. 12V로 정방향, 역방향 한 번씩 좀 지져봅시다. 역방향. 자. 길이 어플 한번 사용해 볼게요. 길이로 사용해서 18,000rpm이고 517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동부 조립 다 했고요. 이 파란색 포인트인 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체 색상이 블랙 색상이라서 그냥 뭐 평범한 일반 VZ7C 미니카입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요. 오랜만에 이제 모터가 비명 소리 한번 질렀는데 속도 체크도 기대가 되지만 주행은 어떻게 할지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한번 바디까지 완성을 시켜 볼게요. 휠에 들어가는 이 파츠를 한번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이 휠을 보시면 여기 이 휠 끝에 구멍이 있는 곳 위에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있는 게 탭 포인트가 있고요. 이 휠에도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직선끼리 맞춰주면서 끼워주면 잘 들어갑니다. 고리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면 착 하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 꽂아볼게요. 투톤 휠이 돼서 굉장히 예뻐요. 쓰리톤인가? 검정색, 그레이 색상, 파란색.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 개성이 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인 이 바디에 스티커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엘레글리터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쁜 것 같나요? 제가 봤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차인 것 같고요. 레이싱카 느낌도 나면서 박스 외관이나 이런 이미지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일단 물씬 들고요. 이 바디 보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동물 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꽂잖아요. 이번 바디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 없이 이런 식으로 뺐다 꽂았다 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피규어도 꽂아서 사용이 가능해요. 귀엽죠?
아이들은 좀 알록달록한 색상을 좋아하는 동물킷이나 이런 게 좀 아이들이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우주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엘레글리터 이 미니카도 아이들이 충분히 호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휠이 좀 신기하고 예쁘긴 하네요. 확실히 옆모습 굉장히 예쁘죠. 네, 그러면 바로 미니카 조립 다 해봤으니까요 속도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 엘레글리터 한번 속도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동부 소리 진짜 깔끔하네요. 한번 바로 체크해볼게요. 오, 19, 20. 21km. 엘레글리터 최고 시속 21km 나왔습니다. 기본킷 좀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오늘 마무리 영상으로 엘레글리터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 엘레글리터 바로 한번 주행 해볼게요. 엘레글리터 한번 오늘 리뷰해봤는데요, 주행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너무 좋았고요, 이름이 어렵다라는 거 빼고는 재밌는 미니카 같습니다. 독특한 휠, 이런 독특한 디자인 조립해보고 싶으신 분들 한 번씩 조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끝내긴 살짝 아쉬우니까 저번 달 신제품이었던 레이스피어 주행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레글리터가 트랙에 걸렸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텐데. 어쨌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보너스 영상 무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레이스피어 같은 경우는 72g이고요. 엘레글리터 같은 경우는 무게가 79g. 확실히 이 미니카보다는 무겁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